충무동 교차로에서 들어오면 바로 오른편에 충무동 해안시장이 있습니다. 오늘은 충무동의 골목길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닷가 골목을 따라 들어선 충무동 해안시장. 30년째 자갈치 시장과 어깨를 맞대고 있습니다. 이곳은 뱃사람들의 시장입니다. 선원들은 배가 출항하기 전 이곳에서 소일거리나 먹을거리를 사들고 육지를 떠납니다. 야, 여기는 참 이렇게 고깃집이 이렇게 식육점이 즐비하게 있습니다. 전부 다 저 뭐야 식육점 골목이다, 그지야? 특별히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기 식육점이 몰려 있으면 몰려 있어요. 소비자들이 알고 여기는 네. 많더라, 식육점이 많더라 하고 찾아오시거든요. 아. 그러니까 하나하나 생기면서 골목이 네.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식육점 골목이 됐네. 네. 일반인들이 많이 오시는 거예요? 일반인도 오시고 보통 뭐 도매로 이제 뭐 도매. 식당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배도 오십니다. 배도 되시고. 예, 선식 납품도 많이 하고. 선식 납품. 아, 선식 납품. 그 이름 괜찮네. 예. 선식에는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게 어느 게 많이 들어가요? 돼지고기가 많이 들어가요. 돼지고기 많이 들어가요. 네. 소고기는 뭐 얼마나 정도 들어갑니까? 네.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배 하나가 나가면.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배에 따라서 트롤배나 네. 이런 쪽으로는 돼지 한 마리 정도 나가고요. 한 마리? 말이 다 뭐 나갈 때. 아, 다 장만 해서 보내네요? 네. 다. 예, 옛날하고는 어때요? 잘 됩니까? 배가 옛날에 비해서 잘 안 나가니까 기름값이 너무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흐린 날씨에도 시장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어쩌면 태어나 우리가 제일 처음 했던 세상 구경도 이렇게 엄마의 등 뒤였을지 모릅니다. 네, 괜찮습니다. 실어보세요. 네. 크기는 맞는지 색깔은 어울리는지 직접 신어보고 흥정도 하는 건 시장에서만 맛볼 수 있는 즐거움입니다. 카메라 렌즈 너머로 보는 시장 골목. 그곳엔 일상의 낯선 풍경이 가득합니다. 우와, 이거 홍어 아닌가? 아저씨. 맞아, 홍어 맞아요. 아, 이야, 홍어다. 이거 아직 사카한 건 아니다, 그죠? 지금 삭고 있는 중이에요. 삭고 있는 중이에요? 아, 근데 홍어는 어디서 가져옵니까? 부산은 이거 근교에서 잡히니까 홍어가? 이거 근교에서 잡힌 게 아니라 네. 수입 홍어. 수입. 수입. 수입산. 그리고 이제 진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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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진례산 홍어가 예. 국내산하고 거의 비슷하게. 그래요? 예. 아. 엄청 커요. 엄청 커요. 그 몇 킬로나 됩니까? 이것이 몸에. 한 10. 한 2, 3kg 됩니다. 불지를 못해. 어, 그래요? 네. 삭히는 걸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삭히는 거죠? 예. 네. 싱싱구에. 아, 싱싱구에다 넣고. 아니, 아니, 삭히는 장, 아까 저기서 꺼내시던데. 아, 저기서 꺼내고, 네. 이거는 삭혀진 거. 예, 아하. 삭혀져가지고, 이러고, 예. 이제, 발효 쉽게 가지고, 예. 이러고, 이제, 손님들한테 판매하는 거죠. 아, 요거 하나에 얼마에 팝니까? 3만 원. 아, 예. 싸다. 예, 쌉니다. 제가 홍어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아, 이거 완전 도인의 형상이에요, 도인의 형상. 와, 아, 이거 도인의 형상. 후텁지근합니다. 시장의 열기, 예, 여름으로 들어가는 계절 맛. 이야, 안녕하세요. 난데없이 시장통의 책방. 이 간직하십니까? 네. 특히 만화책. 아, 소설책도 있고 잡지책도 있고요. 그래요? 네. 어, 어째 여기 이 이제 뭐 시장 한복판에 네. 책방이에요? 네. 네, 아저씨들이나 네. 아, 또 뭐 시장 왔다가 아, 하나씩 사가지고 하긴 하는데. 배 나갈 때 심심하시니까 저녁에 그런 분들이 네. 책을 어떤 책이 많이 나갑니까? 무협소설하고 예. 일반소설하고 건당 뭐 이 팔기는 어떻게 팔아요? 세 권에 5,000원도 팔고 아 세 권에 5,000원 예. 예. 가격은 싸다 그지? 예. 그럼 그거 이제 보신 분들이 다시 되팔로 오십니까? 아 이렇게 바꿔가면은 아 바꿔? 또 싸게 또 바꿔드리고 아 바꿔주기도 한다 예. 예. 옛날하고는 어때요?
요새는 배가 많이 없어서 아. 근데 부산에 와서 오늘 제가 이거 이 저기 시장통을 돌면서 배가 많이 안 나간다는 얘기들이 가슴 아프네요. 네. 그죠? 네. 이 동네가 이 부산이 배가 나가야 되는 동네인데 배가 안 나가니까. 그러니까 이 골목이라는 게 도시의 축소판이고 또 시장이라는 게 사실은 시장만 있으면 뭐 정부는 없어도 좋아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만큼 시장이 이렇게 자유자재로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하고 소통하게 하고 또 삶을 유지하게도 만들고 서로 정보도 교환하는 장소이고 이래서 시장이 가지는 참 독특한 맛, 시장이라고 하는 골목이 가지는 독특한 맛이 있습니다. 그죠? 예. 정말 없는 게 없어요. 옷집이 있으면 책방이 있고 신발점이 있으면 음식점이 있고 아니 여기 뭐 자갈치 같은 똑같이 이렇게 해안시장이니까 생선회가 있으면 육고기 파는 것도 있고 사람이 다 사는 곳이에요. 이런 것도 새로 좀 이런 거 하면 다 뒤집어 없는 기라. 이야 이건 이제 골목이다. 이야, 이게 어떻게 천막을 경계로 해안시장 시장통 완전히 그냥 완전히 다른 경계가 생겼습니다. 이쪽으로 이제 가면 송도인데 송도 방향 쪽으로 해안시장 이쪽이 자갈치 시장 쪽이네요. 남포동 경계를 이렇게 나눠집니다. 고기 상자가 키를 넘도록 이렇게 서있는 키를 넘도록 이야 가자미리 25kg 저거 하나 타면 25kg인 것 같다. 오징어 다 용도가 있네요. 여기다 생선 상자에서 나는 비린내를 따라온 모양입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빈 상자들도 정작 생선은 한 토막도 없습니다. 냄새는 진동하는데 먹을 건 없으니 고양이에게 이곳은 고통만 가득한 지옥의 어디쯤이 아닐까요? 사람들도 고기를 찾아 바다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낚고 있는 건 고기가 아니라 시간입니다. 알록달록한 파라솔을 세운 배 한 척. 일명 해상택시라고 불리는 통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따요. 오늘 날이 막 얼마나 후덥지근한지 요 안에 한번 돌고 싶거든요. 요 안쪽에 제가 사인도 준지 갈 김이데 남항대교가 생기기 전까지 남항에서 영도를 오가던 사람들의 발이 되주었던 통선. 다리가 놓인 지금은 바다의 대형 선박에서 육지까지 선원들을 태워주는 일이 전부입니다. 언제부터 계속 배운 고유가 시대. 배들은 발이 묶였습니다. 부산 사람들의 삶은 항상 바다와 함께 해왔습니다. 그만큼 많은 골목들이 바다를 향해 뻗어 있습니다. 바다로 이어지는 해안시장 골목. 이곳에서 부산 앞바다로 이어질 골목길들이 더 크고 넓어질 그날을 그려봅니다.